아주 그냥 어제 오늘 다 나오신 거죠? 네.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이 자리에 나의 시간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여기에 투자해 주신 사장님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한번 이런 거 참 시키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번 기수부터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 극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정이란 단어가 참 묘한 게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애가 생긴 것도 좀 약간 후덕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예. 네. 이렇게 웬만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 이걸 얘기를 할래니 되게 제 거 같지가 않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떠세요? 부정이란 표현 좀 싫으시죠? 네, 그쵸. 근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처음에 이 가치를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전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린 듣게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저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 얘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생겼죠? 네, 저희 신랑은 맨날 저를 보고 되게 재밌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은행을 다녔었고요. 은행을 다니다가 10년 전에 이 사업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이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여드름이 심한 사람이었었어요. 화농성 여드름이 너무나 심했었고 또 은행에 다니면서 좀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여러 가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간, 장, 뭐 혈관, 혈압 뭐 다 너무너무나 안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딱 만났을 때 좀 거리감이 있었던 예,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은행에 다니면서도 늘 삶에 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그냥 할머니. 저 되게 대단한 거를 꿈꿨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 좀 평범하게 그냥 내 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크진 않아도 많진 않아도 내 주머니가 좀 마르지 않는 그런 할머니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열심히 사셨죠. 근데 또 반면에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서 버는 돈으로 딸 셋을 키우기에 조금 버거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65세 조금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65세 나 이렇게 살다가 괜찮을까? 나 이렇게 연봉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난 늘 똑같은 걸음인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65세가 됐을 때 나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65세가 되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온대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정부나 자녀에 의존해야 되는 비율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아닐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살기에는 굉장한 착각이라는 것을 전 현실적으로 좀 많이 느꼈어요. 저희 이모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이고요. 그 요양병원에 가서 이 할머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할머니들 되게 재밌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요양병원에서 저렇게 그냥 하루 종일 묶여있듯이 안전해야 하니까 그렇게 계신 분들이 그냥 인생을 잘못 살아서 댁에 안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실까? 그냥 저렇게 그냥 늙은 할머니, 늙은 할아버지, 힘없이 저분들은 어떤 청춘을 보내셨을까? 그 지난 얘기들 듣다 보면요. 되게 재미있어요.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나 이랬다? 나 이렇게 살았다? 나 이런 것도 했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노화, 늙음, 나이 든다는 거 이거 앞에서 정말 장사가 없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럼 난 아닐까? 난 정말 괜찮을까? 그 생각이 시작이라는 거죠. 다행히 저는 10년 전에 이 사업을 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굉장히 많이 성공했고 뭔가 다 이루었고 이런 건 아니고 저도 아직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10년 동안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선물같이 노후를 늙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사장님들
사장들 다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 그게 지금 오늘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정극복이요? 부정극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전 솔직히 정말, 아, 이제 한 단계 오셨네요? 이걸 고민하시네요? 라고 축하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극복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한번 도전해볼게요. 라는 그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칭찬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요. 심슨 가족이에요. 이 만화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요. 되게 이렇게 만화가 약간 요사스럽지 않아요? 어렸을 땐 분명히 그랬거든요. 커서 보니까 이게 되게 어른들을 위한 만화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보면 되게 좋은 그 대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네가 무엇을 하든지 뭔 말을 하든지 그게 누군가를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네 자신부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생각해봐 라는 얘기를 사장님들께 드려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 네가 극복하고 네가 해내면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은행에서 딱 나왔을 때 그 인트라넷에 막 대대적으로 올렸어요. 제가요 진짜 멋있는 사업을 발견해서 저 떠납니다. 이 비즈니스는 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인트라넷에 쫙 올리고 나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네가 미쳤다 뭐가 어땠다 뭐 아주 그 전화를 받느라고 제가 아우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네가 뭔데 내 인생의 지적질이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조금 후회돼요. 싸우지 말걸. 싸우지 말걸. 그냥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건데 그냥 그게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해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건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다 부정적인 얘기를 다 듣고 다니실 거예요. 그 안에 사장님들이 정말로 내가 분명히 있으면 돼요. 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부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면 힘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볼까요? 그거 다단계 아니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야. 그놈의 다단계. 제가 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맞아. 야, 아빠, 엄마, 나. 우린 다단계 아니니?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야, 우리 이사님, 사장님, 야, 나 사장님 코빼기도 못 봤다. 야, 우리 회사가 다단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별의별 얘기 다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그거 다단계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한다라는 건 그는 굉장히 조금 전 관심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줘요. 관심이 없다면 야 됐어 됐어 이러고 말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 다단계 아니잖아 라고 할 때 전 사장님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맞아. 네 생각 맞아. 나도 그랬어. 그거부터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너무나 싸우고 그의 말에 반박하고 이러면서 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떠나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그가 왜 걱정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난 그렇게 틀린 것 같진 않아. 그냥 막연히 자기네 제품이 되게 좋다고 자기네 회사가 되게 좋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다르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그게 납득이 되더라고. 그냥 그 얘기 해주시면 돼요. 별다른 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별다르게 그 사람이 뭔가를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얘기에 공감해 주시는 거.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 제품이 좋았고 내가 왜 이 회사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3LC 클럽 정말 저를 살린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저 뒤에도 우리 김은정 총괄수석님 계시는데 정말 사람 살리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제가 너무 정말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명절 때 전 부치는 프라이팬? 왜 4인 가족이 저기에다 고기를 구워 먹을까? 그리고 왜 그걸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굳이 이렇게 가득 밥을 볶아 먹을까? 이런 남자랑 살았어요. 그러니 제가 제 몸이 어땠겠어요? 그죠? 정말 훌륭한 몸이죠. 헬시클럽을 만나면서 저는 물론 정말 예쁘고 정말 날씬하고 이런 몸매는 아닐지 몰라도 전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너무나 나빠져 있는 내 몸. 정말 미치겠고 미치게 피로하고 애한테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주말엔 누워 자야 되고 그냥 그런 내 몸. 그거 하나 살려준 게 전 감사해요. 전 그냥 그거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께도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나 이랬어. 나 이게 좋더라고. 난 이게 납득이 되더라고. 그냥 그 얘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고 하시도 마시고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품들이 너무나 좋은 게 있고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 혹시 너에게도 필요하다면 당신에게도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내 얘기 한번 들어줘요 라고 얘기하면 극복되실 수 있을 거라 전 생각을 해요. 회사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것도 편안하게.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세요. 나 사랑해줘서 그렇게 걱정해주는 거 알아. 근데 나를 진짜 사랑해준다면 내가 선택한 일이 옳을 거라고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먼저 한 사람만 유리하지 않아요? 되게 많이 들어요. 먼저 한 사람만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안 하겠다고? 싸우지 말고.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회사는 전 모르겠어요.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두 개의 보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내가 정말로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 얘기를 그냥 순수하게 전했고 그걸 받아주고 선택해준 사람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유통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모두 나로부터 6대까지의 보상을 다 받아내는데 이 회사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나는 나로부터 6대, 또 누군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6대까지의 보상을 받아요. 저는 이 사람들 모두를 돕지만 여기 구간은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상이. 그래서 제가 여기 선배 사업자들을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훨씬 오래됐어. 이분은 1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시작하신 사업자분들이 더 많은 프랜차이즈를 달성하셔서 그분이 더 많은 페이를 받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 회사 되게 똑똑하지 않나요? 라는 부분으로 전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냥 편안하게. 뉴스킨하는 사람 이미 너무 많아요. 이 얘기할 때 뭐예요? 맨날 종교 얘기하잖아요. 교회는요? 집 동네마다 교회가 몇 개예요? 근데도 아직도 다 교회 다니지 않잖아요. 이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후원수당이라는 거를 지급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렇게 회원이 30만 명 정도 중에서 6만 8천 명 정도가 후원수당을 받으시는데 전 여기서 되게 희한한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후원수당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반전을 전 생각해요. 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 건지. 사업자보다 소비자가 더 많다면 모든 소비하는 사람이 다 사업자야.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사업자보다 소비자가 더 많다면 이 회사 되게 건강하지 않아요? 라는 부분으로 전 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니야 무슨 백만장자가 뭐 제일 많고 여기는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얘기 괜히 그분의 어떤 말에 반박하기보다는 아 당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난 이랬다 라는 부분을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거에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다면
공감해 주시고, 제 파트너의 페이예요. 저는 제가 은행을 딱 그만두고 첫 달에 74만 원을 벌었어요. 74만 원을 버니까 사람들한테 이거는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 천만 원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연봉이 어쨌든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 첫 달에 74만 원을 벌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왔어요. 그 사람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첫 달에 40몇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다녔는 줄 아세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40몇만 원을 받았어. 이건 40억도 벌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관점의 차이를 안 거예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 그렇게 별다른 걸 한 것 같지 않은데 나 두 명 언니한테 제품이 이렇다라고 그냥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이 언니가 제품을 구매해줬고 그 다음 달에 해줬는데 그게 뭐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삭이었어요. 늦게 이제 만삭의 저를 만났고 아이한테 너무나 해주고 싶은 게 많았고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9월 달에 아이를 낳죠. 10월 달에 중간에 저기 제가 캡처를 해서 조금 작아 보이지만 이분이 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해요? 아이를 낳고 좀 몸조리를 했지만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이분은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고요. 스폰서님 저 진짜 성공해야 돼요. 저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저희 엄마, 우리 고생한 엄마, 우리 엄마 영양제 좀 사주고 싶어요. 진짜 좋은 걸로요. 파마넥스로 다 먹게 해버리고 싶어요. 저 아이 나오는데요. 아이 유모차 후진 거 사고 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좋은 유모차 사주고 싶어요. 저희 신랑 대학원 가고 싶대요. 쉬게 해주고 싶어요. 너무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마음이 그 만삭에 정말 배가 이렇게 부른 임산부도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만삭의 임산부가 움직이니 그걸 보고 누군가 또 진심을 전해주고 진심을 전해주고 진심을 전해주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뉴스킨이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전 그 간절함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안티뉴스킨 카페가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피해 사례도 있는데 진짜 좋은 사례가 더 많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전 제 얘기도 해줘요. 저희 언니예요. 저희 언니가 저를 통해서 갈바닉과 180도를 접했고 15일 만에 얼굴이 저렇게 되면서 또 몸이 저렇게 바뀌면서 언니가 저와 함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니가 엄마한테도 체험을 해주게 되었고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니까 좀 우리 엄마 좀 나아졌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40년 근속하고 일을 그만하시게 되니까 우울증이 오시더라고요. 예, 그랬던 우리 엄마, 너무 이쁘고 근사했던 우리 엄마가 그 아팠던 그 마음을 언니가 이렇게 바꿔주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전 봤어요. 남자 같잖아요. 왜 여자인데 남자같이 생겼을까? 이런 분들이 성형한 것처럼 이렇게 근사해지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전 그분들이 좀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토피 아이가 있었고 아토피 아이는 아토피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이 미안하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그게 정말 뉴스킨과 파마넥스 제품으로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행복해하잖아요. 성형하고 피부관리 받고 순간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좋아하잖아요. 전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뉴스킨 제품을 만나서 우리 엄마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본인이 너무 좋아지니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 이모가 조카에게, 아들이 아빠에게, 그냥 내 가족들, 내 식구들,
그냥 좀 좋게 해주고 그것이 전달되어 전달되어 되게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면 그거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주는 일들이에요. 이분은 3.3회씩 클럽이 정말 사람 열어 살렸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의 챌린지를 성공하셨어요. 지난번에 7.5%로 성공하셨는데 이번에 6.1%로 또 성공하셨어요. 이게 3.3회씩 클럽의 힘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점잖은 막 경찰하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점잖았던 새 아이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3.3회씩 클럽 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엄마랑. 이게 이렇게 되면서 처음엔 너무 낯설었지만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 그래서 지금 이분도 아이들 셋이 전부 뉴스킨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영화 촬영 감독님이세요. 예, 요번에 그 사냥의 늑대? 아, 모르겠다. 큰일 났다. 네, 그 촬영 감독님. 사냥의 시간? 아, 모르겠다. 혼나겠다. 네, 어쨌든. 그 촬영 감독님이셨는데, 이제 뉴스킨 사업을 와이프가 잘 해가고 있으신 상황에 신랑이 투입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로비를 달성하시고, 그러면서, 어머, 이 사진이 다음 장에 나오겠네요. 이렇게 성공해 나가시는 모습,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 너무 비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저 그냥, 예, 맞아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로션 하나에? 뭐 하나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요 딸기 얘기를 많이 해요. 딸기, 가까운 동네에서 막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좀 귀한 사람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 시간이 있어서 막 청도 담그고 뭐 모두 딸기 라떼도 만들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 귀한 사람들한테 줄 때 그냥 그렇게 막 농약 치고 뭐 하고 뻔히 알거든요. 제가 농사 전 주말 농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유기농으로 제대로 인스타에서 저 딸기 농장을 하는 분을 통해서 저렇게 다 사서 제가 하더라고요. 물론 딸기가 좀 비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좀 비싸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가치와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구매하는 거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전 그걸 알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아까 남택수 사장님이 정말 좋은 표현 쓰셨어요. 뭐였죠? 기억나세요? 눈탱이. 눈탱이. 눈탱이 맞는 바보 같은 소비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을 들었고 이게 왜 이런 유통 단계에서 왜 이런 생산 공정을 고쳐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이 제품의 가치가 제대로 이해가 되니까 그건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전 뭐라 그래요? 나도 없어요. 나라고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다 없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난 영업을 잘해요 라고 태어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업은요, 아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언니를 통해서 우리 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 사업을 하게 되고 동창이 미술 선생님이었던 미술 선생님, 언니, 친언니한테 얘기하게 되고 이 언니가 같이 동료 미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전 여기에서 우리 언니만 알았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의 인생을 소중히 받아주면 되는 일이에요. 이분도 저희 언니, 친언니는 아니지만 저하고 35년 지기 친구 언니예요. 이 언니를 통해서 모르시던 이분을 병원 원장님을 통해서 만났고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만났고요.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만났어요. 영화 촬영 감독님을 통해서 엄마가 사업하시게 됐고요. 엄마 전에 예, 요 여동생이 하게 됐고요. 사진작가였던 이렇게 엄마가 하시게 됐어요. 아까 그래서 정원호 사장님, 빼신 분,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셋이서 집에서 이렇게 강의 듣고 있어요. 세 남매가. 그쵸? 모르던 사람이
그 모르던 이분이 또 딸에게, 아들에게. 전 다 모르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제품이 거짓말이 아니고 회사가 거짓말이 아니니까 진심이 전달되더라고요. 전 그냥 그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고 그걸 기다려주고 전 똑같이 한결같이 제 진심만 전하면 되는 일이에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전 그걸 되게 많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다 각 그룹마다, 각 팀마다, 각자의 동안클럽 이런 데서 다 운영하시면서 그 안에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재미있어하고 또 그렇게 즐기면 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전 처음에 그랬잖아요. 죽어! 죽으면 시간이 많아져. 이러면서 맨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제가 맨날 그랬어요. 10년 사업하면서 뉴스키는 저에게 또 하나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아유 진짜 얼마나 성질이 들어왔는지요. 맞아요. 저 이거 이 단어가 처음부터 됐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답이에요. 10년 지나보니 공감해 주시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책이고요. 여기에 보면 많은 부자들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부자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근데 부자가 되는 것도 습관이다. 부자가 되는 것도 습관이래요. 그게 참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바쁘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그럼 언제? 그러면서 잘은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고, 걱정은 되고, 하나만 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본인이 살아오신 틀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틀이 정말 1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에 계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내 틀을 옮기시는 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세요. 이런 이야기들 들으셨잖아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너 알지? 나 애 낳고 한 달 만에 복귀했고 대학 붙고 나서도 그 이후부터 난 단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어. 아르바이트도 무지하게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데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좀 다른 인생을 이제 준비해보고 싶어. 그것이 일을 그만두어도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난 그것을 알아보는 것에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제품을 제일 먼저 좋아해 주시고요. 회사를 믿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솔직히 전해주시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간 관리예요. 바빠서 못하시겠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시간은 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토끼 걸음으로 가실지 거북이 걸음으로 가실지 다만 목적지에만 가시면 돼요. 그것을 당신과 내가 같이 정해놓고 그 걸음걸음을 가는 것을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나 말주변이 없고 파는 거 못해요. 파는 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도와줘요. 제가 못하는 것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을 믿으시고요. 그분에게 끊임없이 요청해 보세요. 전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전 무엇을 변화하면 될까요? 스폰서님 저 뭐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런 부분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팀워크를 믿으시면 돼요. 내가 못하는 부분들 이분이 도와주고 이분이 못하는 거 내가 도와주고 저 여기서 강의해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강의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수고해 주시는 스텝 사장님들 돈 한 푼 받지 않고 여기서 스텝 해주고 계세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하고 다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팀워크란 얘기예요. 사장님들도 오셔서 정말 큰 리더가 되시면 저희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강의 열심히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누군가 모시고 오면 사장님들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팀워크로 가능한 일이에요. 다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전 너무 잘해요라고 하시는 분이 제일 걱정돼요. 저는 이랬고요. 전 이런 것도 잘했고 조직관리도 해봤고요. 뭐가 어쨌고요. 막 파는 거 정말 잘해요. 제일 못해. 정말 제일 못해. 나를 제일 빨리 내려놓으시고 여기에서 흡수하려고 하시는 백지 상태의 분들이 제일 빨리 성공해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이력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까 멘사 나오셨잖아요. 멘사. 잘났어요. 하지 마세요. 여기 이미 잘난 사람 너무 많아. 아시겠죠? 백지 상태로 와주세요. 제일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각 그룹마다 시스템이 있고요. 그 그룹에 맞는 분들을 초대하시면 돼요. 이름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거에 맞는 분들을 초대하시고 거기에 충분히 담아내주시면 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빠가, 엄마가, 신랑이, 와이프가 반대해요. 어느 사장님이 강의하실 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살 빼는 거 TRNT 하라고 했더니 신랑이 TRNT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살 찔 때는 허락받고 있니? 살 찔 때는 신랑한테 허락받고 쪘니? 왜 살 뺄 때도 허락받니? 뭐 이런 말 맞잖아요. 내 인생인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그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파트너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청평에 뿌디프랑스 가는 길 쪽에 보면은 되게 큰 게 땅덩어리들이 있어요.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의 주인이에요. 뭐 그런 분이니 돈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자가 돈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 신랑이 너무 반대가 심한 거예요. 왜? 우리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우리 아내가 좀 힘들까봐.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났더니 이 친구가 신랑을 재워놓고 나서 그 시간에 나와서 막 콜드를 하고 애를 재워놓고 나서 그 시간에 하고 신랑을 출근시켜놓고 나서 나는 할 시간이 없잖아 막 이러면서 나는 신랑이 아직 반대해서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어 이러면서 주변 동네에 병원 원장님들한테 손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편지를 병원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보내고 나서 그 병원에 찾아가요. 그럼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제까지 없던 애거든? 희한한 애거든? 그가 만나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기를 잘했겠어요? 사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혼나고 와요. 원장님들한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심이 되다 보니 이분 밑에 엄청나게 아까 그 영화 촬영 감독님 그 위에 그 모든 라인이 다 그 원장님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나는 일할 시간이 없잖아. 난 신랑이 아직 반대하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 이제 이 정원이 거의 저희 팀의 힐링 장소예요. 항상 가면 형부가 고기 구워주고 상추를 그냥 이렇게 따다 주는 게 아니라 상추 대를 따다 줘요. 막 이렇게. 너무 그건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건 거예요. 사장님들부터 흔들리지 말라고요. 부정이라는 거 극복?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일이에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 인생인데. 아시겠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만한 돈이 없어요. 누가 돈 가져오래요? 그죠? 누가 돈 가져오래? 누가 너더 매장 차리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되게 두려웠잖아요. 근데 생각해봤더니요. 내가 치약 안 쓰고 있나요? 나 샴푸 안 써요? 요번에 코로나 터졌다고 그냥 5일에 한 번씩 머리 깜짝 일어나요? 애끼자, 치약이라도 애끼자, 오늘은 양치하지 말자, 패스,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쓰고 있었던 거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부자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치를 알자.
기회가 왔을 때 들어보는 수고스러움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꿈이 있고요. 저는 혈액형이 RH-여서 아이 낳는 거에 되게 민감한 여자였고 아이를 못 낳는 줄 알고 살았던 여자예요. 근데 생각외로 굉장히 큰 아이를 제가 낳았어요. 참 좋아요. 그죠? 고생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입양재단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신랑 이름으로 된 알리는 선행이라는 재단을 제가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뉴스킨에서의 백만장자, 뉴스킨에서의 천만장자가 제 꿈이 아니고요. 전 뉴스킨은 도구예요. 내 꿈을 이루게 하는 도구예요. 제 진짜 꿈은 전 그런 아이들. 저희 신랑이 조금 불우한 약간 그런 성장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능력이 많으셨는데 아버지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대학교를 붙고 대학을 못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그걸 그때마다 갖고 튀셨어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입양원에 가서 금요일마다 아이들을 이렇게 놀아주는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딱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누군가의 가정으로 가지 못하는 이 아이들한테 정말 가정다운 포근함을 줄 수 있는 그냥 그런 입양재단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진짜 제 꿈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도구인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되게 중요하게 요즘에 강조하는 게 이제 이거죠. 어디 있어? 갑자기 어디 갔지? 양희은 팬클럽 회장 되기. 이거 제가 널리 알릴 거예요. 양희은의 팬클럽 회장은 나다. 내가 분명히 한다니까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생긴 것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패스. 네. 어쨌든 그런 꿈을 그리고 가시면 돼요. 저희 신랑이 지은 건물이에요. 학동사거리에. 하필이면 또 허블라이프. 우리 신랑 거 아니에요. 우리 거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필이면 또 허블라이프 본사 건물인데 이거 짓는 거 별로 안 비싸요. 50억. 땅값에 200억 건축비만 있으면 지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중요한 건요. 월세가 2억 나와요. 근데 그 2억이 되게 많다! 이럴 수 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보수공사가 장난이에요. 저희 신랑이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야, 자기네 5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 되게 많지? 이러는 거야. 내가 맨날 발로 치어 맨날 얘기해요. 발로 친다고. 500만 원 버는 사람들. 지금 이 안에만도 몇 명이에요 벌써. 그죠? 그거 굉장한 자산이야. 굉장한 자산이야. 매달 소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통으로 500만 원이 매달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 굉장한 자산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뒤따르면서 하는 얘기가 있지. 뉴스킨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저희 신랑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한 달 월세로 100만 원 참 받아보고 싶다. 이 생각 하잖아요. 그거 하기 쉽냐고요. 2억 5천만 원 있으면 할 수 있죠. 30년 모을까요? 20년 모을까요? 그거보다 정말 내가 어차피 쓰는 제품 브랜드를 체인지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3, 4, 5 전해서 한 명으로 시작했지만 4명이 되고 4명이 좀 시간이 지나서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거. 30명이 되는 거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요.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요. 그거 10년 만에 되면 나빠요? 10년 만에 돼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시간을 겁나 후회하실 거예요. 그거 만들어 가시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볼륨 좀. 결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저한테 결정장애가 있다고까지 하거든요. 혹시 결정을 내리실 때 스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왜 결정을 내리는데 망설이는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이번에 올해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내년에 박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이게 맞는가 싶으면서도 계속 준비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가서 하는 게 맞는 걸까 싶어요. 안 맞지 뭐. 그건 뭐 금방 들어봐도 금방 알겠는데. 그런데
석사 공부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랬었는데 또 한국에 들어. 왜냐하면 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어. 하고 싶고 그래서 가고 싶어서 환장할 정도로 대도 가서 공부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드는데 벌써 가면 될까 안 될까 망설이면 안 하는 게 낫지. 결정은 했는데 자꾸 그러면 그냥 근데 그럼 또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저거 또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또 결정했는데. 아니 그래도 하고 싶어요. 어? 그래도 하고 싶어. 하시면 가. 네. 네 그런데 그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 또 하나, 이거라도 해결하고. 아, 네. 네 해결 됐어요? 네, 해결 됐어요? 그 뭐냐면, 네.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는 습성이 있었어요. 맞아요.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네, 거기에 대한 맞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이걸 선택할 때는 그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그걸 안 지려고 해서 생기는 거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게 어느 게 더 좋을까? 이게 여러분들은 선택이 어렵다. 선택을 잘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딱 핵심은 뭐라고?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5년 넘게 이제. 아, 그 책임을 안 지려면 안 가면 된다는 거 그러네. 근데 하고 싶어서. 그러면 가면 되지. 네. 네. 그리고 하나는 다른 거는 제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늦게 가면 되지 뭐.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 이 박사 가는 거랑은 별개고요.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 뭐든지 천천히 하면 되지. 천천히요? 그러면 자꾸 느려진다면. 자꾸 그러면 제가 계획한 게 예를 들어 뭐 오늘 뭐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꾸 느리니까 이게 생각 자꾸 느려서 늦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니? 네? 계획이 그러면 달라지는데요. 아니 계획을 그러니까 느려지는 걸 감안해가 계획을 이렇게 천천히 잡으면 되지. 자기가 속도가 시속 2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하루 가는 거리를 자기가 10시간 건다면 20km를 잡아야 되잖아. 자기가 계획은 40km 잡아놓고 걷기는 2km 걷고 그러면 나머지 20km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내일 가면 되지. 빨리 할 수 있는 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없을까요? 하면 되지 뭐. 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빨리 걸으면 되지. 그건 뭐 다른 아무 방법이 없어. 내가 천천히 걸으면 내 걸음 속도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되고 내가 계획을 조금 더 뭐요 많이 세우면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걸으면 되는데 저는요 원래 속도가 2km예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럼 계획을 거기에 맞게 세워야지. 그럼 스님 유명한 스님도 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럼 자기 뭐라 그럴까? 둘 중에 하나는 해요 이럴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갔더니 그 둘이 다 하고 싶어서 나한테 이래요. 결혼하는 스님은 없어요. 나보다. 있다 내가 대처성 있다. 근데 결혼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결혼해가 스님은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싶으면 계획을 작게 세우면 되고 많이 세우고 싶으면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고 그럼 조금 힘들지. 힘들어 감안해야지. 네. 재밌으셨죠? 저는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저는 불교도 되게 좋아하고요. 전 당연히 뭐 교회도 다녀본 적도 있고 근데 모든 종교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전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사실 이 법륜스님이 하시는 이 생각의 근원이 뭐냐면 전 번뇌라고 생각을 해요. 번뇌. 번뇌하지 않게. 번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불교의 사상 중에 기본 사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괜한 것에 내 마음을 괴로워하거나 시달려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괜한 것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럼 되지. 아 그럼 안 하면 되지. 어느 거라도 네 스스로 번뇌하지 말고 네가 생각한 것에 그냥 책임지고 살면 돼. 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들하고 함께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부정극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문구들 이런 것들은 다 이 책에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책을 꼭 보시면서 내 거와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가슴 뛰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슴이 시키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려요. 저도 오늘 마무리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죠. 연봉도 높았고 그 연봉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당장 이것이 한 달 만에 끊기면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알고 있었기에 결정은 힘들었지만 전 그래도 결정을 했습니다. 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뭔가를 해놓고 싶다 그거였고요. 전 이 가족들 제 가족 지키는 게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너무나 좀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너무나 능력 있는 분이셨지만 그 모든 돈을 다 그쪽에 써야만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신랑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근데 그것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시작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도구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사진 보면서 전 항상 느끼거든요. 어느 부모가 부모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수십 개 수백 개의 화살을 맞은 것보다 내 새끼한테 막아주지 못한 이 화살 하나가 정말 더 죽기보다 힘든 그게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내가 조금만 강해진다면 내가 내 가정 내 새끼 내가 지킬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저는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최고의 엄마가 되어줄 거고 너한테 정말 못해주는 일이 하나도 없게끔 하는 그런 엄마가 되어줄게 라고 했지만 저 그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고 아이한테 조금 예민했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미안해요. 하지만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전 정말 이 아이와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그 어떤 돈보다 전 더 귀중해요. 이 아이도 잘 컸고 이 아이도 잘 컸고 둘 다 잘 컸어요. 그죠? 10년 세월 동안에 정말 잘 살아줬고요. 둘이 저렇게 맨날 뽀뽀를 해요. 자기는 아빠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 난 우리 아빠 딱 반대로만 살 거야. 난 진짜 우리 아빠 딱 반대로만 살 거야 라는 얘기를 저한테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 얘기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신랑 너무나 멋있고 그거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와이프가 되어줬다는 게 너무나 고마워요. 맨날 지들끼리 저렇게 뽀뽀를 해대요. 나도 좀 제발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가족끼리는 뽀뽀하는 거 아니래요. 아이를 데리고 갔던 홍콩 그 침사추위에 그 배경으로 했던 사진 작년에 회사에서 저희 신랑하고 저를 무료로 보내줬어요. 똑같은 장소를 찾아가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아이한테 보내주니까 아이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멋있다. 이게 뭘까? 조금 더 열심히 사느라고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주고 있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이한테는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 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장님들도 가족들한테 그거 먼저 제일 해주시면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희 신랑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고요. 하와이도 가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을 통째로 빌렸잖아요. 여기도 통째로 빌려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통째로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 이게 돈으로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너무나 행복해하고 정말 뉴스킨의 문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합니다. 언니랑도 또 평생 친구들과도 여기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래요. 여기도 아이를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요. 네, 너무나 행복한 우리 평생 친구들의 모습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매일매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분명히 위기를 줬죠.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한테 굉장한 깨달음을 주기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평생 집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니까 너무나 평생 친구들이 보고 싶었고 너무나 일을 하고 싶었고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미라클 모닝, 지금까지도 3월 2일부터 시작된 미라클 모닝을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5시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뭐 여러가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같이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저희 아이도 엄마 나도 한번 같이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장님들이 아까 엄재성 사장님도 그러셨고 전명숙 사장님도 그러셨고 그냥 내가 조금씩 변화해가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변화해가는 일. 처음에 익숙하지 않지만 분명히 익숙해지는 순간이 있으실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되게 행복해지는 사업이고요. 많은 것을 주는 사업이고요. 인생은 곱셈이랍니다.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제로면 다시 0이 돼버려요. 부정극복?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부정이라는 것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부정이라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EBA가 되어 있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저한테 누가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부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장님들은 조금 더 앞서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부정아 못 들어와 하실 수 있으시죠? 진짜 하실 거죠? 기운 내주시고요. 일요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시간 진짜 기억하시고 사장님들의 성장을 이뤄내는 그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